시작이죠? 예, LG전자 옵티머스 LTE4는요, 우선 성능면으로 봤었을 때 현존 최강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1.5GHz 듀얼코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인 진저브레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 성능면에서는 굉장히 최신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16기가 외장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그 저희 인박스에 포함되어 있어서 메모리에서도 굉장히 많은 용량을 그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, 또한 배터리도 1830mAh라서 기존 스마트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최강의 퍼포먼스에 HD급의 최강 화질이 더해졌는데요. 그 옵티머스 LTE 제품은 지금 국내에서 나온 그 최초의 HD LTE 제품입니다. 그래서 그 HD급의 고화질 화질을 다운로드 받아서 일반 폰 같은 경우에는 HD급으로 볼 수가 없는데, HD급의 영상 통화나 화질의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HD급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입니다. 기본적으로 데모를 좀 하자면 4G LTE 폰이잖아요. 그래서 기본 스마트 3G 스마트보다 약 5배가 빠른데요. 보시다시피 클릭만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앵커가 뜹니다. 그래서 동영상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고, 3G보다 훨씬 빠른 상황처럼 HD급의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, 그리고 색 재현율에 있어서는 RGB 기준 100%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 AMOLED가 150% 정도 보여줘서 너무 좀 과장되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, 이거는 흔히 저희가 인터넷을 활용할 때 기본 바탕이 되는 흰색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고요. IPS 디스플레이를 씀으로써 배터리 효율성도 기존 AMOLED 대비 약 2.4배 정도 더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HD에 대한 인증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공인기관이 인증을 해서 저기 보시면은 인증서들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내용에 대해서 AMOLED나 다른 폰 대비 저희가 어떤 우수성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옵티머스 LTE야말로 HD급 화질을 갖춘 최고의 진정한 추루 LTE 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